사람의 삶의 지식은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어쩌면 사람의 성격, 사람의 능력, 사람의 색깔을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를 잘해주길 바라죠. 그것은 나와 함께한 사람이 좀 덕이 있고 좀 자상하고 좀 사력 있고 그런 걸 바라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좋겠죠. 참 조금은 오늘은 이게 2023년의 마지막 그 날이잖아요. 오늘이 그래서 조금은 엉터리 같은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긴장이 풀리고 싶고요. 조금 방송에 대한 무게감을 벗어나서 그냥 헛소리 좀 하고 싶네요. 저는 그렇게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한 사람, 명철한 사람, 완전 연소,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장소를 지긋 얻는 사람, 주변 사람들은 힘들게 한 사람, 무지한 사람, 불완전 연소, 내면이 시끄럽고 더럽고 찌꺼기 같은 찌꺼기 지식으로 사는 사람, 밝은 명, 밝을 철, 없을 무, 알지, 명철한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참 트루스 살다 갑니다. 무지한 사람은 속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 폴스로 살다 갑니다. 명철이라는 말에 왜 두 개의 밝음을 쓰고 있을까요? 밝은 명자, 밝을 철자잖아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저는 유튜브가 사실은 상식의 철학을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는 이제 그 유튜브에 대한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해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갈지 또 이렇게 연말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이제 정년을 하고 나서 나이 60이고 이제 내 이름은 61살인데 점점 사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도 없, 소통이란 말은 개인간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란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건 어쨌든 정치적 용어 같기도 합니다. 사람끼리 살아가는 것, 사람끼리 말하는 것조차도 60이 넘은 나 입장에서는 어렵더라고요. 가족끼리도 벌써 내가 퇴직하고 나니까 이제 일종의 그 레전드급으로 바꿨잖아요. 레전드. 우리가 그래요. 좀 오늘 이야기 좀 하면서 이야기 좀 할게요. 명철한 사람은 밝은 명자, 밝을 철자입니다. 우리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철학적인로 어떤 세상 사람끼리 이야기할 때 명철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명철한 두뇌 이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명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좋았다는 겁니다. 무지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명철한 사람은요 이렇게 그 잘난 쪽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명철한 사람은 덕과 연결되거든요. 깨달은 사람과 연결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재밌게 어울려 사는 것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무지한 사람은 어울려 사는 것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무지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지한 사람이 자기 속으로 그렇게 그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또 더 어려워지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살다 보면 안과 박이 있거든요.
바깥쪽을 신경 쓰면 안쪽이 엉망이 되고 안쪽이 신경 쓰면 바깥이 엉망되는 거잖아요. 명철한 사람은 안과 밖을 다 밝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무지한 사람은 한쪽만 하죠. 한쪽도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상식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를 쭉 유튜브를 하는데, 제 이런 공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마치 책을 써서 출판했을 때, 사람들이 책을 안 사놓아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명철한 쪽에는 주인이거든요. 그리고 명철하게 산다는 것은 사람끼리 만나서 그 만남이 기쁨으로 연결되고 승화돼서 만난 후에 내면에 조용하게 그 청정하고 창조적 지식이 쌓거든요. 완전 연소가 되거든요. 찌꺼기가 없어요. 이 찌꺼기란 말은요, 사람끼리 만나서 보대끼고 힘들고 그 무지한 사람끼리 하면서 상처 주고 하면서 생겨난 그러한 결과물이 찌꺼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은 만날수록 다른 사람 모두를 불완전 연소, 내면 시끄러워 더러운 찌꺼기를 남겨두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가 항상 명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또 무지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명철한 사람이 많이 있는 곳, 함께 살 수 있는 곳은 그런 게 있거든요. 불교의 그 보살, 그렇잖아요. 이 보살은 자기가 능력 있고 깨닫고 했지만 그 부처처럼 부처가 계신 그곳으로 피안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곳에서 계속해서 중생을 구제하거든요. 그게 보살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결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가도 사람끼리 이야기한 사람도 없고, 어디를 가도, 그런데 사람끼리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면, 이야기해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그 주인의식으로 살아보다는 관객으로 살다 보니까 관객은 선수가 잘하고 못하고 금방 알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 이야기해보면 금방 알거든요. 깊이가 있고 숙성이 돼 있고 그런 어떤 숨은 내야의 고수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요즘 우리는 트로트 이렇게 해서 그 트로트의 어떤 미스 트로트 공연도 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늘상 그런 거에서 아주 천재적인 새로운 어떤 전혀 듣도 못한 어떤 그 가수를 찾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가수가 나왔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끼리 살아가면서도 듣도 못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나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명철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참 복잡하더라고. 우주에는 명철한 사람은 돈 버는 지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명철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명철한 사람이 생각할 때 우러온 영혼 깨달음의 가치보다도 덜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은 좀 철학적, 동양철학, 서양철학, 인간적, 정, 뭔가 이렇게 사람 살기 좋게 하는 사람들은 돈은 잘 못 버는데, 무지한 사람, 무지막지하다고 그러잖아요.
무지막지한 사람은 돈을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은 무지막지한 사람이 가지고 있고 돈이 없는 명철한 사람은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무지막지하니까 명철한 사람을 무시해버리거든요. 세상은 명철한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다 숨어버리는 거죠.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제 트로트에서 제가 방송한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성가인 가수가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좋은 사람이. 물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그 명철한 사람이 돼야죠. 명철한 사람은 밝은 명자요, 밝은 철이잖아요. 철학이 뭐예요? 명학은 이제 이해하지만 철학은 잘 몰랐죠. 밝을 철학이에요. 내면을 밝게 해주는 게 철학이란 말이죠. 저도 사실은 그렇게 이 명철한 말이 이렇게 위대한지를 몰랐어요. 명지대학에서 명지란 말 있죠. 근데 그거는 밝은 명자는 철학이고요. 지식, 지혜는 우리가 먹고 사는 지식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합쳐서 대학에서 그런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명철한 사람은요,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명철한 사람은요, 진참으로 살아요. 거짓으로 살지 않아요. 누가 나를 속여도 속질 않아요. 그리고 이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대할 줄 알아요. 그리고 이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줄도 알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쭉 살아올 때 그런 명철한 사람이 항상 내 주변에 있었거든요. 삶의 결과치로 보니까 그 명철한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요.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결과는 명철한 사람도 삶이 힘들고 그러니까 차라리 무지로 살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는 명철한 사람들이 성장을 해서 이렇게 60이 되고 70이 되면 도인이 돼서 보살이 돼서 이 세상을 밝게 가야 되는데요. 명철한 사람을 살다 보다가 너무 지치고 너무 명철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사람이 없거든요. 다 돈만 쫓고 무지한 사람, 무지막지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명철한 사람도 그 길을 버리고 이제 다른 사람 길을 가는데 절대로 안 되죠. 명철한 사람 명철한 사람대로, 무지한 사람 무지한 사람대로 가야 되는데 명철한 사람 결국 속아서 포기해서 무지한 쪽으로 합류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다양한 역할이 다 사라지고 무지한 돈으로 다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명철한 사람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다들 돈 벌고 나는 돈벌이꾼이고 그 돈의 함몰에 대해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무지한 사람이 사는 것은 속고 속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속는 거죠. 그렇게 속으면서 그냥 소주 한 잔과 막걸리 한 잔 그걸로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명철한 사람은 속지 않거든요. 그리고 술도 안 먹어요. 대신에 명철한 사람도 자기 자신의 길을 가죠. 무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길을 가고 명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길을 가거든요. 명철한 사람은 냉철한 지식과 연결이 되지만 차가운 지식은 지식이잖아요. 명철한 사람은 차갑지 않거든요. 따뜻하거든요. 따뜻한 사람은 마음이 아파요. 무지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무지한 사람 살아야 되는데요. 무지한 사람 그렇게 해서 그래요. 무지한 사람
무지한 방식으로 해석해 살아요.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죠. 명철한 사람은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하죠. 명철이란 말에 저는 이제 참 반해버렸는데요.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라는 말 있죠. 골 관자, 우리가 내면을 관한다고 그러거든요. 불교 용어거든요. 자기 내면을 보면서 내면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무지거든요. 명철한 사람은 내면이 밝은 사람이거든요. 내면이 어둡다는 것은 살면서 내가 무지로 그렇고 또 주변 사람 무지로서 수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들이 뭐죠? 평화롭고 상식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렇게 살면 좋을 텐데요. 이 세상의 흐름이 비상식적이고 철학적이 아니고 오직 그 돈에 함몰되어 살아가 버리거든요. 철학적 기반으로 그런 행동을 통해서 따라오는 게 돈이어야 되는데 철학적 기반이 없이 그냥 냅다 다 필요 없고 돈으로 살려갈 돈 벌려 살려갈 이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의 상아탑이라고 그러거든요. 대학이 뭐죠? 학문을 탐구하는 곳이잖아요. 학문을 탐구하는 곳은 이미 밝은 명이거든요.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고 인간을 선하게 하고 인간을 내면을 밝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죠? 아까 말했죠. 철학이라고 했잖아요. 밝을 철이 되니까. 근데 철학가가 없어져 버려요. 철학가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철학가를 안 가요. 철학가 졸업해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수요가 없으니까 대학의 본질은 철학인데 그 철학의 대학 본질은 철학이라고 해놨는데 학생들이 안 오니까 철학과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느 때 우리는 인문학 열풍이란 그런 것도 있었죠. 인문학도 지금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튜브 보면 인문학 쪽 가게 되면 빈약하더라고요. 인문학 쪽 가서 좀 듣고 싶어 들을 게 없어요. 지금 우리는 재미가 없어요.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은요. 새로운 거잖아요. Something new. 새로운 거. 이 정신 영역의 세계는 새로운 쪽. 그것이 나를 좀 내가 만약에 수동적이어서 그걸 내 스스로 새롭지 못하면 누가 새롭게 하는 것을 좀 흡수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흡수해 보려고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TV 성우가 이야기할 수 있는 지식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하버드대라든지 예일대라든지 그 대학 졸업사 축사 있잖아요. 연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들어보면 좀 거기서 새로운 게 발견되기도 하더라고요. 유튜브는 크리에이터라고 그러잖아요. 유튜버가 크리에이터거든요. 크리에이터는 이 세상에 새로운 거를 내놓은 걸 크리에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어떤 미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그 창조적 지식, 새로운 거를 이 세상 사람들이 공급하고 싶어 하는 것이 유튜버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은 유튜버 생리에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책을 한 70권 썼어요. 여러분 저희 유튜버의 앞란에 이렇게 스크롤바 있잖아요. 빨간색 눌러보면 나올 겁니다. 어떻게 책을 70권 씁니까? 저는 블로그를 한 2000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유튜브를 유튜브 시작한 1년도 안 돼 1200개 정도 컨텐츠를 올렸습니다. 아침에 제 어떤 기질과 제 어떤 그 뭐죠? 그런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새롭다고 하는 것은요, 이상에 전혀 없는 이야기는 무지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릅니다. 이 새로운 이야기는요, 매우 소중한 거예요. 지식의 싹이거든요. 기업이 이 새로운 이야기를 흡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 자본주의 시대 국가에서 기업은 공급자잖아요. 그리고 일반 사람은 수요자잖아요. 공급은 전달, 뭔가 생산해서 어떤 공급하는 사람이잖아요. 기업이 생산하는 것은 일상생활 삶에 필요한 편리한 것을 공급해줘서 수요자는 일반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소비자라고 그러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의 공급자가 있고 지식의 소비자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 책이었는데요. 지금 책을 누가 사서 봅니까? 그래서 이 유튜브가 크리에이터니까 크리에이터가 창조적 지식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러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철한 사람과 무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자비롭거든요. 그래서 무지한 사람은 감싸워요. 그래서 이렇게 좀 깨달은 사람은 무지한 사람에게, 무지한 사람이 또 이렇게 그 의로운 영원 세상 아니면 불교에서 말한 그 피아노 세상, 뭐 하늘나라 가는 우리 기독교의 하늘, 어떻게 해서 무지하고 갈 수 있을까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불교사에서 보게 되면 나무 앞에 탑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나무 관세음보살을 하잖아요. 그것만 하면 하늘에 간다고 그랬어요.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앞에 탑을, 이게 뭐예요? 자기 내면을 보라는 거거든요. 철학이 뭐예요? 내면을 밝히는 거거든요. 명은 뭐예요? 내면을 밝히는 거예요. 결국은 내면을 밝혀야 돼요. 명철해져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참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알고 깨닫고 이런 사람은 그 길로 가지. 세상을 거짓으로 살고 거짓 사람이 어떻게 참은 세상을 갑니까? 못 가요. 이 세상에 참과 거짓은요. 참호 세상이 있고요. 거짓 세상이 있어요. 참호 세상은 그곳의 참 세상은 이웃과 함께하고요. 이웃을 돕고요. 이웃을 참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짓 세상은요. 절대로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명철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명철한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점이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명철하게 산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 다 사는 방법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소위 왕따라는 것도 당하죠. 나는 스스로 나는 왕따가 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만 나이로 60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만 나이가 아니었으니까 61살이었는데 우리가 법으로 바뀌어서 또 만 나이로 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아직도 60인데 어차피 우리 고유의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이는 61살이면 이제 내일은 62살이 되네요. 명철한 사람은요. 속지 않습니다. 명철한 사람은요, 누가 흔들어도 끄떡없어요. 그런 명철한 사람은요,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명철한 사람은요, 자신의 길을
무직스럽게 갑니다. 그 길의 끝은 오로운 영혼 세상이거든요. 오로운 영혼의 세상 가는 길은요, 명철한 사람만 갑니다. 오로운 영혼 가는 이 오로운 영혼의 미션은 이런 게 있거든요. 창조적 지식의 무한대, 오로운 영혼의 에너지 무한대입니다. 창조적 지식이 무한대라고 했거든요. 창조적 지식은 명철한 사람입니다. 밝은 명 쪽에 있고 밝은 철 속에 있어요. 내면이 밝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밖에는 눈이 많이 왔네요. 여러분, 제 Righteous Soul TV를 그래도 근근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20명 정도는 제 Righteous Soul TV를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제 조금 함께 교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공하고 있는 오로운 영혼의 창조적 지식을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했는데 한 1년 반 됐어요. 1년은 이제 유튜브 조건이잖아요. 구독자 1000명, 시청자 4000을 달성한 게 있었고, 그 후로 6개월이 돼서 이제 유튜버로서, 크리에이터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창조적 지식을 제 스스로 내면이 밝아서 명철해져서 그걸 찾아서 공유할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 창조적 지식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급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따른 이야기하면 창조적 지식 공급자가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창조적 지식을 공급하는 것을 호흡하고 같이 이렇게 그 공급한 것을 좀 구독? 우리 유튜브에는 구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지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유튜브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졌습니다. 철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행동적으로 어떤 사람 만나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서 참 Righteous Soul Creative Knowledge 창조적 지식을 공급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제 목표는 명철한 사람이고요. 무지한 사람에게 명철하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명철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이 어려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필요성에 따라서 극복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가 그런 극복한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거든요. 그 깨달은 사람이 명철한 사람입니다. 그 깨달은 사람이 리더가 되더라고요. 무지막지하게 한 사람은 리더가 절대로 안 돼요. 좋은 리더가 있으면요,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좋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요, 정말 살만할 거예요. 좋은 사람, 보살 있으면 살만해요. 힘들어도. 제게 좋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우리 이모님. 제게는 잘해줬거든요. 우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모님이 저를 좋아하셨는데,
이모님도 돌아가셨네요. 제게 보살이었던 우리 엄마, 우리 이모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장 크리에이터로서 좀 올바른 이야기, Righteous Soul Creation Knowledge를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엄마의 보살과 이모의 보살 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